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두산그룹이 국내 1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의 인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와 이르면 이달 중 테스나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. 매각 대상은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테스나 지분 30.62%로 매각가는 약 4,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산그룹이 테스나 인수에 성공한다면 그간 자구안 이행을 위해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솔루스 등 캐시카우 계열사들을 매각했던 두산그룹은 성장성 높은 계열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